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38주 차 9월 18일에서 9월 24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대통령 행정부 중심의 독단 정치와 무기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공격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당내 계파 간 극단적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수구 보수 여야 정치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 변화와는 무관하게 적대적 공존 관계를 유지한 채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도 진보좌파 진영의 정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발의 건수로 의정 활동을 평가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졸속적 법안 제출과 부실한 검토가 문제입니다. 국회는 스스로 연구활동이 부족해 헌법과 시대 상황을 반영한 법안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여 명예조차 누리는 사회입니다. 극우적이거나 부패한 자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검찰과 감사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권의 필요에 의해 정치적 행위와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매우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4% 경제 성장 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외여건 악화와 신냉전에 합류하면서 실제는 1%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탈원전 탈성장 경제 전략을 수립할 때입니다. 로봇 드론 등 저가의 중국 제품 수입과 보조금 지급, 대중무역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자 감세로 세수 59조 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합니다. KTX와 SRT를 별도 회사로 운영하는 것은 경쟁 체제가 아니라 민영화 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 통계청의 통계가 조작되었다고 즉각적으로 공표할 것이 아니라 통계학회 등을 통해 조사, 계획 실시, 분석 한계 오차범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전연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축소하는 명분을 삼기 위해 특정한 비리를 침소 봉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인권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의 천부적 권리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의 목적은 분배를 통한 소비에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지출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인간에게 교육이나 전공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두뇌가 의드름 올리는 것은 한국 사회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가로 실손보험을 들어야만 의료 혜택, 특히 논의를 간병을 포함한 돌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제갈을 물리려는 것은 전체주의 발상입니다. 누가 감히 어떤 잣대로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약 700만 명에게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400만 명에게만 지급하려는 시도, 재산과 소득 불평등 기초연금 감액이라 수급 대상 조절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유해한 담배 성분 4,000종 중 최소한 발암물질 70종은 담배에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금연하거나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협박에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 뒤 성추행에도 처벌을 한다는 내용으로 대우리 40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문제, 100만 치매 환자, 자살, 고독 사회에 취약한 독거노인, 심해지는 노인 돌봄 문제, 은퇴한 대졸 화이트 칼라에게만 집중되는 민간 노인 일자리, 노인 문제가 척척이 쌓이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자본가들이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듯이 노동자들도 안정된 고용, 안전하고 휴식 있는 노동과 적정한 임금을 추구하기에 협상하고 파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당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처벌하면 될 일이지 고용보험을 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공격하면 안될 것입니다. 놀면서 실업급여 받는다는 주장은 매우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간 노동을 시키면서 야간 집회 시위는 안 된다. 이것은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원천적인 자유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 지역 분산과 균형 발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채용 시 지방대 우선해서 지역 출신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방사능은 녹색 그린이 아니라 무색입니다. 무색의 재앙입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대안은 에너지이지 원전을 통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RE100을 내던지고 원전을 포함한 CF, 카본 프리 연합을 결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남북군 사비를 상호간에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파기하고 긴장을 높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이 자주적으로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외교 관계도 한미동맹 속에 제재나 제한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동결작업 8조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원유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전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중 간 경제적인 문제는 상호 필요에 의해 단절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기시다 정권에게 지난 한반도 식민지 역사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일본 극우 세력은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아직 치열한 러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재건 사업을 한답시고 뛰어드는 것이 탄약 등 한국산 무기를 제3국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 부담을 덜기 위한 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8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